네, 안녕하세요. 네, 저 술 받으셨는데 한 달 정도 되셨거든요. 예. 만족도 어떠신지? 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불만은 없었는데 먹는 경우나 이제 귀두 이제 사이즈가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. 네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바로 이제 전사진에서도 보면 굉장히 외소한 편은 아니셨어요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시는 분 대부분들이 이거보다 더 외소한 편이셨는데 바로 이제 술 짓고 보여드리겠습니다. 길이 변화가 일단은 엄청나고 네네. 기두도 정말 거의 가장 크게 어떠세요? 저는 사실 지금 뭐 샤워를 하거나 그리고 뭐 옷을 갈아입을 때 보면 사이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지금 솔직히 물건을 내 걸 봤을 때 네. 술 하자마자 예. 느낌이 좀 어떠셨는지 완전 낯설어요. 완전 낯설어서 와우. 사실 진짜 이게 제게 만났을 처음 진짜로 정말로 제게 만났을 정도로 처음에 이제 붓기도 있지만 그 두께감이 진짜 멋있었어요. 이제 아침에 뭐 자고 일어나서 발기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멋있었어요. 혹시 지금 뭐 사모님이나 보여주신 적 있어요? 아직은 없습니다. 아직은 조만간 좀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습니다. 근데 아직은 사용을 하기 전이잖아요. 네네. 사용하면 어떨 것 같아요? 실제 느낌? 일단 제가 보는 만족도도 괜찮을 것 같고 상대방을 조금 그래도 더 기존보다는 좀 더 만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? 이 정도 있지 않을까. 남성 술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없죠? 어떤 기존에 이제 뭐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. 그냥 넌지시 여기저기서 듣다가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아 지금이 정말로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해보자. 기존에? 해보자. 라고 시작했습니다. 보시는 이제 붉기, 길이, 네. 도로 중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? 전 붉기입니다. 붉기? 네.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 결과도 중요하지만 예. 실제 네. 수술할 때 통증은 어느 정도? 뭐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어요. 마취할 때 네, 마취할 때 조금 뭐 따끔하다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크게 막 와 이거 너무 아프다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. 지금 약 한 달 좀 넘으셨잖아요. 네. 치료 기간 동안 어떤 통증이 제일 힘들었고 네, 이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거든요. 가장 큰 건 발기통입니다. 근데 그게 막 정말 눈물 흘릴 정도 이런 발기통이 아니라 그냥 따끔하고 아, 뭐 그 정도의 발기통? 일단 전화부터 지금 대면 수술 치료까지 과정 중 쭉 한 달 정도의 과정이 있었잖아요. 네네. 처음부터. 네.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? 일단 계속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. 계속 와서 들으신 것과 함께 상태를 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워낙에 처음에 뭐 정말로 팩트 있게 다 설명을 해주셨고 뭐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해 주셔서 당연히 믿음이 가게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. 사실 확대술로 인해서 자신감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셨을 거잖아요. 네네. 점수를 매긴다면 혹시? 100점 만점에 저는 한 85점 정도 사용을 아직 안 해봤어. 사용을 안 해봤어. 네, 사용도 안 해봤기 때문에 85점까지 제 만족으로는 85점 사용을 하고 나면 조금 더 네, 채워질 것 같습니다.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. 일단 뭐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규모가 일단 가장 큰 데를 선호하고 후기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여기 예작병원이 제일 우선순위로 보였었어요.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원장님들의 뭐 후기라든지 등등등 네,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.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. 선택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 네. 같이 그때 지인분 하셨잖아요. 지인분은 네. 정감만 하셨는데 네. 그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시잖아요. 아마도 조만간 선택하지 않을까. 아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저희 병원 선택하실 것 같으신데 네. 그 확대술을 고민하는 구독자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똑같았지만 정말로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봤을 때는 충분히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 말씀을 꼭 환자분한테 고객분한테 해주고 싶은데 네. 여자들은 성형수의 보편화가 너무 돼 있잖아요. 네. 자랑도 하고 네. 남자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편화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정말. 예, 약간 음지에 있을 게 아닌데 좀 그런 게 있어서 또 추후에 네. 정말 사용을 해보시고 예, 예. 더 좋은 피드백이 있으시면 또 네. 한마디 해주실 수가 있는지 알겠습니다. 두 달 후에 한번 다시 뵙는 걸로 하시고 두 달 안에는 사용을 네. 하지 않아 사용은 이제 오늘부터 하셔도 되는데
제가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한 3개월 정도는 가야 된다. 네. 그때쯤 하고 지금하고 좀 만족도가 달라 더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. 3개월 정도는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. 예. 그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려서 네. 어떤지 한번 다시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